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러시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이렇게 유럽 국기들을 보면 죄다 세개로 나눠서 가로 세로로 그려놨던데 얘들은 왜 다 국기가 비슷할까? 알고 보니 이게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국기는 그 나라 정신을 담고 있잖아. 유럽에서의 대사건이었던 프랑스 혁명은 파리에서 일어났고 시민들이 왕을 끌어내렸어. 그런 어를 담아 파리 깃발 사이에 왕을 상징했던 하양을 끼워넣으면서 프랑스의 삼색기가 탄생했지.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프랑스의 삼색기를 본져서 삼색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게다가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뒀는데 그 영향에 놓였던 여러 국가가 삼색기를 본뜬 국기를 만든 거지. 근데 프랑스의 영향을 안 받고 자기들만의 국기를 만든 오스트리아랑 러시아 같은 나라도 있어. 근데 유럽은 그 좁은 데서 지지고 볶는 걸 엄청나게 반복했거든. 그렇게 나라도 가문도 바뀌고 섞이고 새로 세워지다 보니 가문들이나 국기의 깃발이 삼색으로 표준화되면서 지금의 모양새가 된 거야. 근데 이 나라들이 세계 각지를 식민화하면서 들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중동도 인도도 아프리카도 남미도 결국 세계가 죄다 삼색기를 사용하게 됐지. 그래도 나름 바다, 땅, 수원 등 여러 의미와 장소를 형상화하면서 다 다른 뜻을 갖고 있긴 해.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는 주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자적인 형상을 나타내니 우리만의 색이 강한 편인 거지. 근데 다 좋은데 루마니아, 차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합의 좀